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 군의의성 청송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삶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지고 그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저 개인의 소신은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소리 지르 마세요.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쌈짓돈처럼 국가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도 예산 심사를 마치 거부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이후에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도대체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았고 어느 항목을 새로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건드렸습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4 플러스 1 협의체, 그것은 바로 세금 도둑들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도 지금 국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야 의견 차이가 컸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예산 합의 처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총 1조 6천억을 순삭감하자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 지르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4 플러스 1 협의체 예산을 도둑질한 분들이
과연 얼마를 증액을 했는지 어디에 증액을 했는지 목록을 내놓아 보라는데 그것조차 겁이 나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예산 심사에 참여한 예결위원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산을 나눠 가진 여러분들끼리 몽땅 나눠 가졌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예산을 심사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라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훈 의원님? 의원님 한 분 한 분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나서 내년도에 국채를 60조나 발행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국채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구를 떠나셔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걸 갚아야 돼요.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